되는데 지금 만드는 근육량 1kg가 10년 후, 20년 후에 경제학자와 사회학자들이 와서 얘기를 했을 때 그게 사회적 가치로 환산했을 때 2천만 원 상당의 가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근육량 1kg가 더 늘게 되면 그게 10년, 20년 후에 내가 넘어질 걸 안 넘어지게 되고 그리고 우울증에 걸릴 게 안 걸리게 되고 노골프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왜 이제 일반인들이 헬스를 꼭 해야 되는 이유를 몇 가지 지금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겠지만 운동은 우리 인생에서 필수입니다. 이미 수많은 연구들이 세상에 나와 있어요. 가장 제가 최근에 본 연구만 해도 우리 고령화 사회에 맞춰서 60세 이상인 어르신들을 데리고 운동을 진행을 시켰었을 때 오래 한 것도 아니었어요. 4주, 8주, 12주의 간격을 두고 특히 웨이트 운동에 따른 결과들을 확인을 했는데 IGF-1이라는 그 유사성 성장 인자라는 호르몬이 되게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이 호르몬 같은 경우는 골다공증 그리고 근감소증을 예방해주는 우리 몸에 가장 중요한 호르몬 중 하나인데 8주부터 유의미한 변화가 나타났으니까 우리 고령화 사회에 맞춰서 우리 어머님들, 아버님들에게 정말 꼭 빼놓을 수 없는 요인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젊은 여성분들이 꼭 해야 되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또 젊은이들은 젊은이대로 또 연세 드신 분은 또 연세 드신 분대로 다 근력 운동의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아무래도 어르신들은 건강을 위해서 당뇨나 성인병을 위해서 해야 되는 게 좋겠지만 또 젊은이들도 또 요즘 인스턴트 식품이나 가공식품 중에 많은 비만이 나오잖아요. 건강을 해치고 있고 뭐 필수라고 생각하는데 선생님이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부탁드려요. 하루 30분에 주 3일에 중저강도 운동만 해주어도 우리 몸에 아주 많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를 들면 그 정도 시간의 운동만으로도 근육이 증가가 되면 기초대사량이 올라가고 아주 별것 없는 대사량 같지만 그게 쌓이고 쌓이면 정말 큰 하나의 무게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대사량을 모래주머니에 비교를 해보세요. 우리가 처음에 모래주머니 이만큼 달고 다니는 건 아무런 지장이 없겠지만 얘가 조금 더 쌓이고 쌓이면 내 발목과 손목에 모래주머니를 1kg씩 차고 다닌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분, 2분 움직일 때 큰 차이가 없겠지만 우리가 10시간씩 움직이려면 엄청난 큰 차이가 생기겠죠. 이런 대사량들이 많이 올라가니까 내가 모래주머니를 내 무의식적으로 자연스럽게 하나씩 몸에 껴놓는다고 생각을 하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들이 있더라고요. 요즘에 많이 듣는 말인데 지금 만드는 근육량 1kg가 10년 후, 20년 후에 경제학자와 사회학자들이 와서 얘기를 했을 때 그게 사회적 가치로 환산했을 때 2천만 원 상당의 가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근육량 1kg가 더 늘게 되면 그게 10년, 20년 후에 내가 넘어질 걸 안 넘어지게 되고 그리고 우울증에 걸릴 게 안 걸리게 되고 내가 골절을 당해서 병원에 누워있을 확률 줄게 되는 이런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꼭 운동은 나이가 많으신 분들만 해야 한다는 생각을 버리고 우리 젊은 또래 내 친구들도 꼭 운동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PT를 받아야 되는 이유. 요즘엔 좀 많이 줄고 있지만 헬스가 여기 웨이트 트레이닝이 인기를 많이 끌게 되면서 좀 줄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아직 우리 헬스 입문자들 되게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이제 학부생으로 많은 연구를 보고 많은 설명을 듣다 보면 이게 초보자분들은 정말 혼자서 하기엔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예를 들면 이런 방금 했던 이런 운동들을 할 때도 내가 어깨 이 팔 위치 살짝만 바뀌어도 상당히 내 위팔뼈와 그때 어깨 경관절에 상당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게 높아지는데
이걸 옆에서 전문가가 봐주면서 좀 수정을 해준다면 분명 부상 예방에도 도움이 되고요. 근데 잘못된 습관을 초기에 잡아서 나중에 내 관절이 다친다거나 찢어진다거나 이런 부상으로 이어지지 않게 막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옆에서 누군가 있는 것만으로 해도 내가 좀 더 열심히 하게 되고 내가 평소에 하지 못했던 무게를 들을 수 있게 되면서 좀 더 내 시간 투자 대비 더 밀도 있는 운동을 하게 되면 분명히 더 빠른 결과를 가져갈 수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